불금 상식 만 가지 사연을 세무사들이 콕 집어서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곰탕집 사장님이자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대째 이어온 곰탕집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33살인 제 아들 역시 가업을 이어받으려 10년 전부터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환갑이 되면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줘야지 했는데 환갑이 된 지금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아들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곳에 2호점을 내주려고 하는데요. 제 돈으로 가게를 차려준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요즘 환갑이시면은 아직도 한창 일하실 나이죠. 아들에게 넘겨줄 수 없으니 2호점을 차려주고 싶다고 하시는 건데요. 아버지 돈으로 2호점을 차려준다면 이거는 증여로 보겠죠? 네, 임대료부터 그리고 인테리어비 그리고 각종 기자재까지 해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거 전부 다 내주면 당연히 증여죠. 스타트업 할 때 보면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돈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증여가 아닌 투자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네. 투자는 사실 그 주식회사에서 투자하는 개념이 있지만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자녀와 부모가 지분의 일정 비율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배 비율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가 돈을 대주고 그 자녀가 일을 전부 한다면 적정하게 손익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보니까 지금 투자의 개념도 가능하네요. 하지만 지금 이 사연에서는 아버지는 아들 혼자 단독 명의로 지금 이 가게를 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흔히들 잘 알고 그쵸, 계시는. 네.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규정인데 창업에서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공제랑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업자금 증여과세특례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창업의 목적으로 자금을 한 5억 원 정도 증여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면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즉 한도 금액이 딱 5억 원까지예요. 창업자금이 5억 원까지인데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5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하셨다라고 한다면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최저 세율이죠. 10%만 적용되어지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에 창업자금 증여로 5억 원 합해가지고 5억 5천은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창업 전에 5천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증여공제가 해가지고 5.5억, 5억 5천만 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 요건이 있습니다. 역시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요? 네, 증여자인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또 자녀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을 받고 나서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업종이 되는데 임대업이나 유흥업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흔히 그 쉽게 생각하는 카페 같은 경우도 이 감면대 상업종이 아닙니다. 다행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곰탕집이었어요. 그죠? 아버지도 환갑이 넘으셨고 아드님도 18세가 넘으셨으니 증여세 내지 않고 5억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죠? 받은 돈으로 이거를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받은 돈으로 창업에다 이렇게 썼다. 이거 증명 어쩐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창업자금 과세 특례, 창업자금 증여 과세 특례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 썼다라는 증명이 당연스럽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어렵냐?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창업자금을 받으셨으면 그건가 무언가의 이제 물품을 구매하셨잖아요. 그러면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지급받은 지금 명세서들 있죠? 이런 것들이랑 실제로 자금을 썼는지 이체되었는지에 관련한 계좌이체 내용 이런 것들만 잘 구비해 주시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맥시멈 5억 5천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오픈을 했어요. 잘 되면 좋겠는데 마냥 잘 될 수는 없잖아요.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 안 돼서 그냥 아버지 밑으로 다시 들어갈래요. 이렇게 하는 사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증여세에 대한 공제는 받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이 안타깝게도 이제 사후관리라는 게 있어요. 정말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되어지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창업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폐업했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이 창업자금 받은 금액 증여세를 쉽게 말씀드리면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토해내는 것에서 끝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받은 시점서부터 그 폐업일 때까지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상당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 요걸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자까지요?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자기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만약에 부모님이 사망하셨어요. 그럼 상속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보통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서는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그 사후 사망일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다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저기서 10년이죠. 그런데 창업자금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아이고. 예, 10년, 뭐 15년에 받든지 20년 전에 받든지 전부 다 이제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어지는 게 안타깝게도 이 규정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세 공제 많이 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후에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문제가 생길 때, 고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모두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